좋겠지. 약방의 감초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일에나 빠짐없이 끼어드는 사람, 또는 꼭 있어야 할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어떤 진단을 받든지 어떤 약제를 쓰든지 쓴 한약재를 먹기 좋게 만들려고 단맛이 나는 감초를 넣기 때문에 생긴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쓰디쓴 실패와 힘겨운 역경도 감초 같은 마인드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 마인드 스케치에서 만들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B2B의 괜찮아요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보시고요. 마인드 스케치 1부 시간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인드 연구소팀이죠. 마랩과 함께합니다. 이정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이게 뉴스를 보면 굉장히 흉흉한 사건이 많잖아요. 무섭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느꼈거든요. 제가 이렇게 차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폐지를 엄청 큰 이렇게 비닐 자루에 끌고 힘겹게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뒤따라가던 여성분이 할머니 주세요 하고서는 이렇게 자루를 골목 정상까지 막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이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께 막 인사하고 길을 갔는데 한 20대 초반 학생같이 보였어요. 정말 따뜻한 정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좀 살맛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오토바이 배달원이 밤늦게 배달을 하다가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긁은 거예요. 그래서 차주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변상해 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냈대요. 진짜 속상했겠네요.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냥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차 주인이 별 네. 대수롭지 않은 사고라서 그냥 넘어가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배달원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차주분께서 이렇게 답장이 왔대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시면 항상 내일이 행복합니다. 무더위 속에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세요. 정말 멋지네요. 네. 돈도 그렇지만 마음에 담긴 말 한마디가 정말 감동적인데요. 네, 네. 근데 이런 분들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힘들고 지칠 때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가는 마인드 스케치와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사는 43세 남성입니다. 요즘 아내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을 표현할 데가 없어서 마인드 스케치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집에는 한 달에 두 번씩은 과태료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거의 주차 단속 과태료인데요. 아내가 운전을 시작한 지 1년, 그동안 받은 과태료가 얼마인지 계산도 안 됩니다. 심지어 저는 교통과 공무원이에요. 정말 속이 터집니다. 아내에게 수차례 일렀어요. 이런 곳은 단속이 꼭 되니까 거기에 절대 대지 말라고요. 하지만 어김없이 날아오는 과태료에 아내에게 화를 내면 진짜 잠깐만 된 건데 미안해 이러고는 끝입니다. 주차 때문에도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어느 날은 이중 주차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고 전화를 받지 않아서 차가 견인된 적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아내는 그냥 편한 대로 막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도덕적 규범 같은 개념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 위주로 세상이 돌아간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넉넉한 가정에서 막내로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자란 탓일까요? 저와의 약속은 물론 심지어 저희 어머니와 약속을 해놓고 마사지 받느라 깜빡했다며 어머니를 2시간 넘게 기다리게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개념 없이 사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하는 잔소리를 하다가 이제는 싸움으로 번져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지, 둘 다 늦은 나이에 만나서 서둘러 결혼을 한 터라 서로에 대해 너무 아는 시간이 부족했나 싶고 서로가 너무 안 맞는 건 아닌지 계속 고민이 되는 요즘입니다. 네. 아, 아내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사실 교통 과태료는 그냥 일부분일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비슷한 일을 겪으셨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걸 성격 차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고 또 아내분의 입장도 좀 궁금하긴 그쵸? 한데요. 일단 남편분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아내가 정말 미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좋은 결과가 없겠죠. 그렇죠. 또 오래 지속될수록 안 될 것 같은데 강사님 오늘 솔루션 시작해 주세요. 네. 사연만 봐서는 결혼하신 지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강연이 사연자분의 마음을 좀 가볍게 해드리고 또 아내분도 함께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일단 우리 승희 씨랑 유라 씨는 두 분 결혼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한 11년 차 됐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게요. 네. 저는 지금 첫 애가 13살이니까 14년 됐네요. 시간 참 빠르네요. 네, 강사님은요? 저는 7년 정도 됐는데요. 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볼 때마다 저럴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정말 낯설더라고요. 아직도 결혼 사진을 봐야 되나요? 왜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러죠. 부모 자식간은 1촌이고 형제지간은 2촌인데 왜 부부는 무촌일까요? 왜일까요? 그러게요. 서로가 촌수가 성립되지 않아서 무촌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가족끼리는 남남이 되진 않지만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기 때문에 촌수를 따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부부라는 것은 같이 살 때는 가장 가까운 사이 같지만 또 헤어지면 남남이라는 전제를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군요. 옛날 가요 가사에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네. 남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헤어지면 남이라는 이야기가 좀 씁쓸하긴 한데 실제로 주변에도 이혼한 사례를 보면 정말 남보다도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2004년에 이미 이혼율이 50%에 육박을 했고요. 또 현재 아시아 최고의 이혼율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존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늘어나게 된 탓인데요. 뭐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또 대화가 안 된다든지 애정이 없다든지 등 추상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불행한 결혼을 끝내는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편안한 삶이 시작될 것 같지만 사실 완벽한 이혼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혼 남녀의 90%가 이혼을 후회하고 또 대부분 재혼 후에도 같은 문제를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결과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우리가 왜 TV 소리가 너무 크다 싶으면 볼륨을 줄이면 되는 거지 TV를 버리지는 않잖아요. 부부 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혼 생활의 볼륨을 잘 조절해서 서로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죠. 맞아요. 사연에 보면 아내분의 그 생활 태도에서 오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부 갈등을 어떻게 좁히면 될까요? 아내분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요. 상당히 자유롭게 인생을 사시는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내분의 마음에 정확히 그어져 있는 선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하는 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보통 마음의 선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위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못 듣습니다. 듣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또 흘려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내에게는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차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도 주차장에 가면 잘 살펴봐보세요. 되게 재밌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차 라인에 맞춰서 차를 넣죠. 그렇죠. 네. 그런데 라인에 넣었는데도 차의 모양을 보면 다 제각각입니다. 뭐 줄이 삐뚤어지게 된 차, 뭐 선 밖으로 조금 삐져나온 차, 뭐 또 앞바퀴가 돌아가 있는 차, 네. 가지각색인데요. 네. 라인에 맞춰 주차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네. 저도 맞아요. 너무 공감 가는 게요. 제 그 뒤에 뭐 김 여사가 타고 있어요 라는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차장 두 칸을 이렇게 차지해 버렸더라고요. 너무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주차를 했는데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뭐 스티커 허가증도 아닌데 여성 운전자에 대한 편견을 더 만드는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이제 애들 때문에 주정차 금지 구역에 가끔 주차한 적이 있는데요. 몇 번 딱지를 뗀 적도 있어요. 그랬어요? 네. 잠깐 펴나려고 했던 게 굉장히 가슴이 쓰렸죠. 네. 네, 맞습니다. 각자에게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급해서 그랬다든지, 금방 나오려고 잠깐 대놨다든지. 그런 경우 많죠. 하지만 그건 편한 걸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편한 것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필요시에는 규정을 어기고 선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를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다음엔 안 그러면 되지 라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건데요. 아내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람의 마음은 편한 쪽으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놓치는 것이 많아집니다. 작은 것에 소홀한 사람은 큰 것에서도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작은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가족들과의 불화를 가져왔다면 그건 결코 작은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가정의 불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또한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명 있는데요. 태국 총리실 산하의 국무원 법제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법 쪽에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이분이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너무나 힘들어했다고 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인데 누구와 팀을 이뤄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자신이 잘한다는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또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일하기를 꺼려했겠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과 다시 만나게 됐는데 자신이 직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동료들이 자기와 일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바뀌었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뭔가 좀 사회생활을 해야겠다고 느낀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네.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누구 하나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된 거죠. 생각을 해봤다고 해요. 왜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불편해 했는지 그러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는데 늘 잘났다고는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을 감추려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싫었던 거죠. 얕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가리고 살다 보니까 또 많은 것을 가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신을 보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거네요. 아, 큰 걸 깨달았네요. 네, 자신의 네.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달라져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실수를 할 때면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분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많이 보게 됐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일도 더 완벽해지고 네. 또 직장에 가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분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오히려 자신의 이렇게 약점을 드러내면 왜 얕잡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사연 주신 아내분도 남편이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이시죠. 그런데 아내는 정작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신이 남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마음으로는 가정이 지켜줄 수가 없는데요. 남편이 잔소리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분의 좀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신으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여준다면 남편도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받고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받아서 산다면 그보다 행복한 가정이 없겠죠. 그렇겠죠. 네, 내 마음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받는 마음이 서로의 마음을 받는 게 모든 부부에게 필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남편분께서도 좀 솔루션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남편분께도요? 네. 네. 왜 남편은 한 가정의 기둥이라고 하죠. 그렇죠.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심 위치에 계시는데 아내에게 권하는 방법이 좀 강압적이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자기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내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선이 있는데요. 마음에 콱 박혀서 상처가 되는 말,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무심한 행동,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선이 자꾸 흐릿해져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내분의 부족함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려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남편은 지혜로운 리더십을 통해 가족 구성원에게 안정을 주어야 합니다. 두 분 혹시 황제 펭귄이 허들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허들링이요? 네. 허들링이 뭔가요? 네. 추운 남극에 사는 펭귄들이 눈보라 속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법인데요. 둥글게 둘러서서 두세 시간 단위로 바깥에 선 무리와 중앙에 선 무리가 교대를 하는 거예요. 황제 펭귄은 펭귄 중에 몸집이 가장 큰데 이 황제 펭귄에게는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수많은 황제 펭귄들이 안전한 얼음을 찾아서 해안에서 수십에서 수백 킬로까지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암컷이 알을 낳은 뒤 몸에 먹이를 비축하기 위해 바다로 떠나면 수컷이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알을 품습니다. 이게 황제 펭귄의 육아 허들링인데요.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수컷은 단지 생존에 필요한 수분만 섭취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눈만 먹습니다. 그렇게 65일이 지나면 수컷의 몸무게가 40% 가량 좀 빠지게 된다고 해요. 정말 멋있네요. 자식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네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알을 품는 과정에서 거쳐 새 생명이 태어난 후에도 대부분 펭귄이 먹이가 풍부하고 그나마 더 따뜻한 바닷가에서 군락을 이루며 풍요롭게 사는 것과 달리 황제 펭귄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 추운 내륙을 선택하는데요. 천적인 바다표범이나 도둑 갈매기로부터 소중한 새끼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죠. 지혜롭네요. 이렇듯 황제 펭귄의 생존의 힘은 협력에 있습니다.
만약 황제 펭귄이 자기가 춥고 자기가 배고픈 걸 우선시했다면 펭귄 스스로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무시하면 가족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죠? 네네. 네. 그런가요? 모르고 지나갔어요. 네. 근데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아내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요? 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1위가 뭐였을까요? 1위요? 뭘 받고 싶으세요? 현금, 저 현금, 뭐 목걸이, 네. 장신구 뭐요. 장신구. 어머. 그런데 설문의 1등의 답변이 바로 여보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현 시대는 소통 부족 사회라고 난 말이 나올 정도로 부부 간에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부부가 내 배우자가 안쓰러워 보인다고 답변을 했어요. 부부 간 소통의 부재 이면에는 서로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크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쪽짜리 행복은 없습니다. 가족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온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가족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무너지기 쉽기 때문이죠.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떠한 풍랑이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편분이 사연을 보내주신 것은 어떤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네. 네, 오늘 강연에서 남편분이 가장이시니까 리더십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편분의 그런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아내분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이렇게 발견한다면 서로에게 또 많이 의지가 될 것 같고요. 또 무시하는 마음에 가정을 망친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본다면 무시하는 마음이 당연히 빠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오늘 유라 씨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네, 뭐 다 잘 들었는데요. 네. 맨 마지막에 강사님이 이제 남편이 받고 싶은 선물은 고맙다는 그 마음이었잖아요. 아내가요? 네. 네, 아내가 받고 싶은 거겠죠? 아내가 네. 받고 싶은 거. 예,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많이 녹았을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말 한마디가 이제 서로를 생각한다는 마음이 진짜 우리 부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여러 가지 네. 외면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안 통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네, 오늘 강연 들으시고 서로 깊은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아쉽게도 우리 이정민 강사님의 네, 마지막 강연이셨습니다. 정말 벌써요? 그쵸. 네. 두 달 동안 함께 하셨는데 너무 아쉽고요. 강사님 네. 어떠셨나요?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늘 강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항상 제가 배워가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의 강연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셔서 마인드를 스케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강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동안 좋은 네. 솔루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또 다시 뵐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자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정민 강사님 이것으로 보내드리고요. 우리 유라 씨도 보내드리고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두 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입으로 찾아올게요. 양희은이 부릅니다. 당신만 있어준다면.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세상에 빛을 품어 주위를 빛나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찬란하고 화려한 배경도 없이 스스로의 인생에 빛을 더해가는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 유명 배우 피터 딩클리지입니다. 피터 딩클리지는 1969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형제 중에 막내인 그는 연골 형성 부전증, 일명 왜소증이라 불리는 선천적 질병으로 키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5살 때 다리뼈를 자라나게 하려고 수술대에 올랐지만 키는 자라지 않았고 성인이 됐을 때 그의 키는 135cm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딩클리지는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부모님은 특수학교 대신 일반 학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학창시절이 시작됐죠. 작은 키로 인해 늘 놀림과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던 딩클리지는 심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오랜 후 그는 그 시절에 자신은 세상에 화가 나 있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알게 됐습니다. 이 병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편견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요. 초등학교 5학년 학교 연극 부활절 토끼에서 배역을 맡았는데 청중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자신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딩클리지는 연기자의 꿈을 꿨습니다. 그는 연기 전문학교인 델바톤 학교에 입학해 연기의 기반을 쌓았고 재능을 인정받아 버닝턴 대학교의 연극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단역을 맡으며 신인 연기자의 길을 갑니다. 단역 연기자의 수입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웠고 또 왜소증 때문에 맡을 수 있는 역할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법 쉽게 배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SF나 판타지 장르물에서 난쟁이 역할, 어린이 영화나 연극, 서커스 등에 출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딩클리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소증 전문 배우들을 항상 우스꽝스러운 난쟁이 캐릭터로 써먹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편견이자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합당하지 않는 난쟁이 역할은 결코 맞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잠시 연기 활동을 접고 데이터 처리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10년을 살면서 그 직장에 6년이나 묵혀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자괴감에 빠져있던 시간. 딩클리지는 그때를 인생의 암흑기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한 그는 과감히 회사를 나옵니다. 앞으로 배역을 맡으면 얼마를 받든 내가 좋든 싫든 간에 꼭 맡아야겠다고 다짐도 했죠. 그때부터 배고픈 삶이 시작됐습니다. 핸드폰도 없는 백수가 된 그는 연기자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캐스팅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적은 보수를 받고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작품의 극단일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작가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면서 작가의 추천으로 2003년 영화 스테이션 에이전트의 주인공을 맡게 됩니다. 영화는 딩클리지 같은 왜소증을 가진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해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작품에서 기대 이상의 연기력을 보여준 딩클리지는 여러 해외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로맨틱 코미디 페넬로피, 미스터 후아유, 나니아 연대기 캐스피언 왕자,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등 흥행작에 출연하면서 할리우드에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키우고 2011년 그의 인생작이라 할 수 있는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출연합니다. 원작 작가와 책임 프로듀서, TV 대본 작가의 만장일치로 딘클리지가 캐스팅됐죠. 판타지 장르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처음엔 출연을 망설였지만 딘클리지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티리온 연기를 하며 에이미상, 골든글러브, 국제비평가협회 남우조연상을 싹쓸이했습니다. 수많은 배우가 등장하는 대작 왕좌의 게임에서 티리온은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시즌2에서는 출연 배우 중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죠. 딘클리지는 세상의 편견을 깨고 동료 연기자 에리카 슈미츠와 결혼해 예쁜 딸도 얻었습니다. 세상이 만약 넌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고 말한다면 제발 그런 말 따윈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딘클리지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딘클리지처럼 외쳐보세요. 난 준비됐어.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을 때 목적지는 반드시 한 곳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가려면 전에 목적지를 취소하고 다시 설정해야 하죠. 우리 인생의 목표도 한 가지만 정해져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하는 망설임 때문에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길을 헤매게 되는 거죠. 할 수 있어 라는 목표만 정하고 나아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름길은 돕는 손길, 그리고 잠재력을 믿고 나아가 보는 겁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희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